걔 우리가 이제 깨쳤는데 잠그성 아니라 걔 이제 이전에서 그 우리 언어 문자뿐만 아니라 말이지 그럼 육도 만날 행동적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정가를 성취하는 게 어떠냐 또 이렇게 또 이제 말할 수 있는 기능 문자 뭐 얘인데 걔 이전에 다 어떻게 말씀하냐면은 육도 만행을 해가지고 말이지 성부를 할락하는 것은 송량을 타고 바다 건너가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송량을 타고 바다를 어떻게 건너갈게요? 태평양 바다를 송량 타고 건널 수 있는가? 무슨 얘기야? 얘기하려고 왜안 나? 송량을 타고 말이야. 예? 바다를 어떻게 건너갈 수 있냐고 말이야. 암만 육도 만내 좋고 좋고 하지만은 말이지. 바로 자기 자성을 깨치는 건 못하다깁니다. 바로 자기 자성을 깨쳐야만은 성불할 수 있는 것이 말이지. 육도 만내를 행해가지고 저게 이 성불을 할락하는 것은 송장을 타고 바다 건너간 것 같다고 이건 내가 말하는 말입니다. 이부 고부고조다 말씀하는 것이요. 그 어느 문자뿐 아니라 보통 분이 착한 길로 행해가지고 성불을 할락하는 것도 똑같다깁니다. 같은 병이에요. 오직 마음을 깨친다 입니다. 그 전에 이제 그 서산스님 요새 2조 500년 불교 대표인을 보면은 피상적인 관찰입니다. 피상적인 관찰로 볼 때는 말이지 서산이 말이지 대표다 이렇게 다볼수 있거든. 내가 보는 점은 틀려요. 참말로 진묵신이 말하듯이 서산이 명리신이지 실지요띠 도인은 아니더라 그 말이야. 그런데 요새 피상적인 관찰로 볼 때는 서산스님을 갖다가 2조 500년 불교 대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스님 말씀이거든. 영자 일생 취하년적 차라리 만지면 일평생 동안 왔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가 되기까지 지낼지언정 말이오. 불욕차 연참마사라. 연참이라는 것만 분판입니다. 분판에 글씨고 하는 건 문자신 아니다 입니다. 내가 설사 만지면 일평생토록 말이지 일평생토록 토록 참말로 이 바보가 되기가 아무것도 모르는 일인살 뭉치가 되기가 지낼지언정 문자신은 안 되겠다 이기라. 그렇지만 자기 만지면 저게 문집 여러 권 있는데 그게 문자기냐 그 말이다. 그 실제로 이런 생계 있기 때문에 말이야 서산은 문집이라는 것이 참으로 구제에 전해 내려온다고 말이야 전해 내려오지 만약 이런 근본 생미 음심이 말이야 만약 서산 일조 문자신이었던 들 말이야 서산 스님이라는 것이 2조 500년 대표가 못돼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마침 얘기했으면 이해했다 안 하겠어요 앞으로는 말이야 싸움을 하는데 전장을 해야 되지 장기전을 처음 전장을 잘하려면 어떤 전장을 하냐면은 양성을 갖다 놓더니 자기가 말이지, 농사를 찌가이고 싸움을 시기, 그런 짓을 많이 해요. 차경차제는 만전지 책이란 말이야. 한쪽으로는 싸우고 한쪽으로는 농사 짓고 이러거든. 이게 만전지 책이야. 이것은 내가 무엇을 말하냐면은 말이지, 이론과 실천이 병행되어야 되는데 입니다. 이론과 실천. 이론도 배우면서 실천하고 실천을 하면서 이론 배운다고 말이야. 부처님 경도 범접 조사님 어록도 듣고 말이지. 그러면서 웃더니 실천 참선도 하고. 참선을 하면서 또 이제 조사스님 어려워 부처님 경도 배우고 이래야 된다고 말이야. 그러면 그 이제 전쟁하면서 농사 지으면서 싸움하고 싸움하고 농사 지는 식으로 말이지.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제 돼야 된다. 입니다. 그런데 또 이제 한 가지 이제 분명지성 양공자 이거 들었는가? 없는가 이거는? 있나요 이게? 분명지성 장공자 이걸 내가 써놨는데 걔는 자꾸 이제 그 문자에 그 집하는 혹인자 그 피단 생계 집하는 소리라요. 분명지상 장공자야. 장공자 어떠니 천하 어떠니 호걸이 있었는데 말이야. 그 사람을 갖다 천하 명화를 시켜서 장공자를 길이 나왔거든. 똑같아. 하도 틀린 게 없단 말이야. 앞만 봐도 참 장공자야. 그렇지만은 천막호환 부릉대라 말하자면 천부르고 만부르고 대답은 못한다 그 말이야. 그림이야 그림 그림 산 사람은 아니다 그 말이라. 산 사람은 아니다 말이야. 암만 만대면 말이야, 저게, 그림은 그림이지 말이지. 뭐라고 싸도 아무리 명화라도 그림은 그림이지. 산건 아니다, 그 말이야.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느 문자를 배운 데 있어서 말이야. 이 장공자인 줄 알면 됩니다. 장공자님 알고 실지 산설이 되어 있단 말이야, 거기서. 그게 우리가 속으로 말이지. 속으로 참고하는 말이지. 참고하는 이것이 일념이 없고 말이지. 다만 만되면 말만 따라가게 되면은 산 송장 단지 생명 없습니다. 어쓴이 마침 우리가 어떻게 했든지 말이지. 이 법회에서는 말이지. 법회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겠냐 하면은 말이지. 혹인자 이 중에 염불한 사람도 시키고 참선한 사람도 시키고 경건한 사람도 시키고 주력한 사람도 시키고 예배한 사람도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이 근본 원칙이 깨쳐야 된다는 원칙에 의지해서 물론 염불을 해서도 삼매를 성취하면은 성불한다.
다락을 해도 삼매 성취하면 성불 한다. 아? 이제, 경을 봐도 그것은 안 되면 자기가 경보다 싸움하는 거 보고도 만 깨친단 말이지. 경보다도 깨치면 될 거 아닌가 말이야. 깨치면 되는데, 그래도 깨치는 데 있어서 가장 첫경이 무엇이냐면은, 화두하는 것이 가장 첫경이라고 다 그리 말한 기라요. 화두하는 것이 말이지. 화두하는 것이 가장 첫경이라고, 여러 가지 병병이 많이 있지만, 화두하는 것이 가장 첫경이라고 다 그리 말한 기라. 그 역사적으로 이제 그것도 증명이 돼가 있고 말이야. 때가 있으니 마침 말이지. 이 법회 동안에는 말이지. 법회 동안에는 의무적으로 말이지. 우리 화두를 한번 해보자, 이게. 화두를 갖다가. 화두를 하면서 말이야. 화두 창구를 하면서 앞에 이론을 들을 것 같으면은 이것은 참말로 만들면은 생명 있는, 예? 힘주 없는 제사가 안 되고 화두 내빌고 말이야. 화두는 하지. 소울은만 창구는 않고 말만 자꾸 이론만 빠여다 하는 힘주 없는 제사, 헛제사 대빌 만다, 그기라. 이러면 또 마디면 저 대상 앉아 선방제빠지니까 뭐 좀 잘 삐려고 저하는가 웃자는 거. 방제인 맞으면 전 저 산중 방제지 뭐지 뭐 선방 방제인가 학인들 같으면 지금 뭐 저 억지로 맞으면 저기 진리라는 게 호기들 생각할 수 있다 알 수 없지만은 말이지 우리가 그 깨친다는 근본이 맞음 이 근본에 입각해서 말이야 입각해서 이 법문을 들을 때 반드시 예, 실천해야 한다는 거 참고를 해야 한다는 말이지 예를 들면 뭐 참 그 깨친다는 거 여러 길이지만은 가장 첫 경이 이제 화두다 이 얘기했거든 얘기했으니까 이 제안에서 말이지 어느 정도까지 동조가 될란지 늘려지 만약 이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내 법문하는 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낼 것이고 여기서부터 말이야 치 안만 저기 그런 소리 하는 말이야 홍무신 말은 내가 우리가 귀를 들으려는지 모르지만 속으로 화두하자는 그건 안 해 이럴 때면 내 법문 이 안만 해봤자 이익이 없어 그럼 화두하는 거 반대한 말이야 이 법회는 끊어가 있고 화두하는 사람 위해서 정상 어디 저 홍제암으로 가든지 배에 그 크니까 말이지 어디 딴 데로 가야 되지 말이야 여기서 못 한다고 말이야 이건 강대인께네 우측 그 얘기는 한번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아, 일주일 줬다 가면 안 돼. 무보한 소리 아니야. 그, 강남 대표 한 좀 말해봐. 우리가 이제 하는 것이 말이야. 앞으로 참말로 실천을 위한, 실천도 여러 가지인데, 실천도 말이지. 화두하는 가장 첫 경이다. 그 말이야. 첫 경이 마침 말이지. 이 법문을 들으면서 언제든지 화두를 참고하면서 듣고 읽어야 되지 말이지. 예? 이래야 되지. 말만 들으면 안 돼, 이겨. 앞으로는 전부 이론이 나온다고 말, 전부 이론이 나와. 어떻게 생각해? 강남 대표 누구 한번 저 서서 얘기해봐. 밥시. 이마, 니가 하면 안 돼. 니가 있는 지 선빵패 아니야. 어? 양심을 속이면 되네. 양심 책임을 그러면 상함 지옥이지, 뭐. 응? 알아 한다 하면 안 돼. 형식이라도 거쳐야 된다 그 말이야. 그렇게 어리둥만 하면 쉬운가? 깨, 강당 입신 누구? 일어서 말해봅시다. 어? 내가 어르마 일 안 해. 그렇게 어르마 입신 저기 누구 이 강당 입신 서 말해봅시다. 응? 없나? 강당 입신 없나? 울소 울소 쌍둘이야. 일어서 말해봅시다. 강당 입신 대표 아니가? 어? 화두함이 있더라. 걔 다 올소? 올소입니다. 예? 올소입니다. 오래? 예. 진정이야? 예. 가능 만들지? 예, 그렇죠. 걔, 부처님을 세기고 자심을 세기면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알겠지? 어? 2월이 실제로 만들면 이제 앞으로는 이론을 배우는데, 전부 앞으로 이론이 나오거든. 이론으로만 내가 자꾸 좀 깨쳐야지 이론으로 쫓아내가면 안 된다, 이래. 이론이란 건 좀 깨치기 위한 이론인데 말이야. 그 깨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화두하는 게 가장 첫계요 간단하다고 다 이리 말하는 게네. 꼭 우리가 이제 해이 실패랑 말이지 이 법회 마치 나한테 팽개 첩비도 괜찮아 그만 괜찮은 게 말이지 법회 또한 말라도 꼭 우리 화두를 해가면서 에? 이래야 우리 합시다 에? 그래 걔 우찌 저기 이놈이 잘 맞네 걔 화두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는 말이지 불시심 불시물 불시불 시신마오 이랬거든 마음도 아니오 물건도 아니오 부처도 아니니 이것이 무엇인고 이랬단 말이야 이것을 바로 하게 되면은 이제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고 자선을 바로 볼 수 있다 이 것이다 이뿐 마음도 아니고 물건도 부처도 아니니 무엇이오 뭐 아무렇게 마음이라고 하면 어떻고 물건이라고 하면 부처라고 하면 어떤가 이런 거 아니다 그 말이야 이것을 반드시 깨쳐야 되지 깨치 이전에는 모르는 기라 이것은 내 말이 아니고 이전에 다 전에는 너라는 기라 그러니까 우리가 장의 법문을 들으면서 말이지 들으면서든지 안 들을 때든지 경을 볼 때든지 어느 때든지란 말이야 어느 때든지 간에 응?
마음도 아니요, 물견도 아니요, 부채도 아니, 이것이 무엇인고. 장, 그걸 생각한다고 말이야. 이걸 장, 생각하고 법문을 들으면은, 이 신주 모시놓고 제사하는 게, 지내는 게 되는 거고. 이걸 안 생각하고 말이지. 이걸 안 생각하고, 저게, 법문 들으면은, 신주 괴물을 갚으러 오면, 저게, 지참을 채놓고 절하는 미친 사람이 되어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이 법문 할 동안에 말이지. 동안에는 뭐였냐면은, 이 불시진 마음도 아니고, 물견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이것이 무엇인고 하는 것 같다. 신주는 무엇이자 그 말이라. 그래, 또, 알겠어? 예. 네. 그래, 볼까, 우리? 그래, 마음 다 뭔데? 내가 강을 웃자고 물을게요. 내가 뭐라고 하던 거 말이지. 어? 이 선방 사람들은, 그, 저, 뭐, 잘하나 못하나 말. 여기도 화두도 안 배우고, 저기, 선방 들어앉은 놈이 있어. 어. 결정한데 하이든 나 지낸데, 뭐, 난 그, 뭐, 저, 감면 음식이야. 아, 지금 저, 중대인지 얼마 안 되는데, 화두 음식입니다. 화두 없는데, 화두를 좀 깔고 있어. 어, 화두를 하려면, 저, 신심을 내가 해야지. 그냥 배워 맞는 게, 절 삼천 배라. 돈 삼천 내야지. 그러면 안다. 절 삼천 배라는 게. 요새 몸이 좀 아프긴 한데 말이지. 이런데 몸 좀 나고하십니다. 그러더니 그만 소식이 없어. 근데 사람은 있거든. 사람 분명히 있는데 그 뒤에 소식이 없다고 말이야. 그게 언제 한 번 이제 대기 이제 막 대중적으로 참여를 시켜. 최소한 손바닥도 가면서 만 화도 갈지라고 해놓고 절 삼천 배로 갔는데 그 회의실을 화도 안 배우는 님, 그런 님 뭐 손바닥 어디 바로 물기야. 사람은 지적 안 해. 맞습니다. 어? 그래. 어쩐지 사람은 공정하게 얘기하지 말이지.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있게 나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제 오늘 신주를 갔다가 뭘 가야 신주를 모시냐 해미는 말이야. 어? 이제 마음도 아니고 물견도 아니고 부채도 아니고 이것이 무엇이냐 그 신주를 모시놓고 어? 좀 하기 싫더라도 해도 말이지 좀 내 말로 어느 정도 믿고 이 해야 되지. 그러면은 이, 뭐 전부 다 이쪽에 에, 뭐 생명 말이 될 말거든. 그 틈으로 이제 약이 정제 유수라 강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여러 군데 많이 인행 저기 인용되는 말입니다. 인용되는 말인데 말이지 약이 정제 유수하면서 어떤 사람만 아니면 사람이 잠깐 또 앉아 있거든. 앉아 있거든. 앉아서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멍청한 앉아 있을 것 같은 그건 뭐 저 등신이지 뭐시여 돌미룽매 그나 맞나 말이야. 예, 앉아서 뭘 하냐면은 창구를 한다 입니다. 화두를 생각한다 시키면 화두를 생각한 얘기야. 알뜨기 시키면 한 소리구나. 양정자 일세면 누구든지 잠깐 동안 앉아서, 앉으실 것 같으면, 잠깐 동안 앉으실 것 같으면, 승조 항사 칠보 태비로다 말이지. 예, 이것은 어떤지 항사, 항하사란 것만이 인도 저기 큰 강한 제 큰 강이야. 그 모래가 얼마나 크냐 말이야. 그 많은 모래와 같은 날에 칠보탑을 짓는 부담, 만드는 부담도 잠깐 앉아서 화두 참관하는 게 더 낫다. 입니다. 어째 그러냐면은, 보탑은 필경 세위진이냐, 이 칠보탑은 아무리 많이 만들어놨다 해도, 세월이 가고 많이 흐를까, 세월이 흘러나갈 것 같으니 말이지. 결국은 전부 다만 부서져서 이제, 뒷거리 대비를 많은 거야. 그렇지만 일령 정신은 성정적이라, 한 생각만 되면 참말로 이제 깨끗한 마음 말이지. 예? 이것이 무엇인고 하는 그 마음은 말이야. 성공을 한다, 그 말이야. 어? 그 마침 말하자면, 앉아서 공부하는 이것이 말이지. 앉아서 공부하는 것이 참말로 공덕 중에는 말이지. 큰 공도 있습니다. 예? 큰 공도 있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 때도 말이지. 부처님 때도 주로 공부하는 걸 갖다가 경험과 자선 두 가지를 쓰는데 돌아다니면서 하기도 하고 앉아서 하기도 하는데 말이야. 반드시 속으로 말이지. 선정을 지키라. 선정이라는 것은 앉아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 서서 있든지, 앉아있더라도 망상으로 있으면 선정이 아니고, 서서 다니더라 해도 부처님 마음이 전이라이며 들어갈 것 때문에 이것이 선정이라고 말이야. 일등은 저도 선정을 가있고 근본을 삼는데 말이지. 경행과 자선, 또 댐스, 참선하는 거, 또 앉아 참선한 이걸 가지고 공부를 시키지 말이야. 딴방편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원시 경전에 다 많이 나온 이것도 이 다음에 또 얘기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참으로 성불을 해서 정가를 일반시서 말이지. 정가를 갖다가 일어서 성불을 하려면은 말이지. 이 일령정신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단 말이야. 그게 결국은 이제 일령정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나? 이것이 무엇인고, 이걸 해야 한단 말이야. 그게 이것이 무엇인고 가있고, 이 신주를 갖다 모셔놓고, 예, 우리 이제 한번 해보자, 기라. 아, 그 낙도 봐. 빨라. 나 지금 자꾸 빠르다 사서 축제하고 지금 길을 쉬고 지금 등판인데. 걔 이제 어찌 이것이 무엇인고, 이건 짓지 말고. 이것이 무엇인고 한다고 말이야. 마음 나이고 물견 나이고 부처 나이 이것이 무엇이냐 이야. 그걸 전부 다 이렇게 가있고 말이야. 장할 때는 끄트머리 이것이 무엇인고 이것만 해요. 내가 본시 이쪽에 법회하자 하길래 그 전에 내가 본성질 좀 내놓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졌어서
예수교 같은 애도 그렇다거든. 무슨 법회 같은 걸 하락하면은 참말로 어떤 일주일이든 이주일이든 특별 기도를 하고 이래가 법사를 체험하고 법문을 듣는데 그래야 실제 효과를 내는 거야. 어? 그전에든 이제 뭐 딴 데서 할 때는 막 쉬고 좋은데 할 때는 일부러 그리 쉬고 이래거든. 이 법회한다고 법회하려면 안 되면 말이 미리 선전을 좀 내어라 이렇게 하려고 하고 다음은 절 삼천배도 하고 쉬고 이래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본 게 뭐 그거 안 통하겠어. 내 말 지금 안 통. 나 지금 이쪽에 대중이라고 하는 것도 상전을 지금 모시고 있는데 말이야. 상전이 전부 상전이거든. 내 마음대로 한 말도 지금 말 못하니까네. 상전 모시고 상전들 말짱 또 딴소리 하면 큰일 난단 말이야. 갔다 하면 여기서 밭도 모르고 쬐기도 하는 게 할 수 있게 내가 그 소리를 막 취소를 해봤어 속으로. 근데 이제 그건 납득으로도 말이지. 이것이 무엇인고 그건 입히면 안 돼. 자기를 위해서. 이게 이제 서론은 끝났습니다. 서론은 끝났어. 아이도 이해했지만 이제 우리 불교 가면 이 불교란 것이 딴 종교하고 달라서 대단히 복잡다단하다 이것이야. 대단히 복잡해. 왜 그러냐면은 이 딴 종교는 그 소위경전이 말이지 간단하지만은 우리 불교란 건 팔만대장경이라 하는 일이 말이지 광대한 우천지 전직이 있거든. 그래서 그 속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또 따라서 말한다면은 부처님이 예, 유시에는 이런 방 동원을 쉬고 방편을 갖다 우시에는 서울 방편을 쉬고 이래서 말이야. 쉬고 이래서 서로서로 모순도 되고 말이야. 도저히 안 되면은 갈피를 작게 이럴 수, 이런 마치 말이지. 이게 좀 복잡합니다. 어? 복잡하다고 말이야. 복잡한데, 그럼 어떻게 해서만 우리가 이걸 갖다가 불교를 갖다가 말이지. 좀 정리된, 좀 조직된 말이야. 체계화선 불교를 갖다가 볼 수 있느냐. 이러시나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전에 에, 교학자 중에도 가장 저명한 이가 말이지 체계를 세웠는데 에, 그 천태종의 지계 지자대사하고 화엄종의 지연법사입니다. 저 현수법사요. 현수법사 두 분이 체계를 세웠습니다. 체계를 세웠는데 천태심은 장통별원 말이지 네 가지로 가 4개월로 가지고 이제 세웠고 또 이제 현수심은 5개월로 세웠습니다. 대승, 시교 말이지. 이런 식으로 나거든. 대승, 시교, 종교, 동교 말이지. 예? 아, 소신교하고, 천문인 소신교, 대승, 시교, 대승, 종교, 대승, 동교 말이지. 대승, 연교. 요런, 자, 다섯 가지로 가지고, 저게, 체계를 세웠습니다. 불교는 조직을, 조치를 만들었단 말이야. 만들었는데, 뭐시? 힌수심, 그것도 몰라. 소신교, 대승, 시교, 대승 종교, 동교, 원교 이렇다고 말이야. 그런데 현수 그 교파이나 전태 교파니 말이야. 불교 교파로서는 누구든지 거기 이익 없습니다. 가장 어떤지 참말로 잘된 교파인데 그 교파에서 불교 최고 위치를 갖다가 어때 뒀냐면은 원교에다 뒀어요. 원교, 원교에 뒀다고 말이야. 원교, 원교에 뒀는데 이게 이제 천태는 원교를 갖다가 법화와 화엄에다 원교를 두고, 이제 화엄에서는 법화는 종교에다 두고, 이제 화엄 하나만 가지고 원교라고 이리 주장했습니다. 주장했는데, 이랬든가 저랬든가 천태 화엄 양가에서 말이지. 양가에서 다 원교를 가지고 말이지. 불교 최고 준축을 삼은 건 똑같습니다. 원교를 가지고. 똑같은데. 그럼 그 원교라는 것은 어떤 것이 원교냐, 이 말이야. 원교 내일 어찌 됐나? 그 원조 근본이 어떤 것이라 하면은 말이지 어떤 것이라 하는 걸 알게 되면은 말이야 불교 근본 최고 원리가 어느 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알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 천태 스님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말이지 원교자는 차현 중본이 차의 일인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원교라 하는 것은 말이야 중도를 갖고 말한 중도를 갖다가 표현한 것이다 그 말이야. 예, 중도. 중도가 즉 원교라 이 말입니다. 중도가 즉 원교라고 말이야. 중도가 즉 원교인데 차 이변이야. 그 중도 내용은 양쪽을 다 만들면 버리는 것이 양쪽을 다 막아빚다 이것이라요. 막아빚다 이겁니다. 양쪽을 다 버리는 것이 즉 중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제 이 중도가 이 천태가 말하는 원교의 근본 원리는 중도에 있는데 그래서 그 원교가 불교 최고 표준이 맞지 말이야. 천태가 보는 불교 최고 표준은 어느 곳에 있냐면은 중도에 있더라 이것이에요. 요거는 관음신이라 한 데 있습니다. 관음신이라 한 데는 이거
그럼 그 중도 내용을 갖다가 차 이변이라 캔디 말이지. 더 좀 자세히 얘기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요. 신기 맹정의 쌍차 이변하고, 어? 마음이 이미 많이 밝고 깨끗해진다고 말이요. 깨끗해지면은 쌍차 이변의 양변이 다 끊어져 빗다기 말입니다. 쌍차 이변이라 하는 것은 말이지. 상대 모순을 갖다 버리는가 말한 것이에요. 상대 모순. 상대 모순을 버리는 갖다가 쌍차 이변이라 하는 게란 말이에요. 이, 보통 이 세간이란 것은 말이지. 이 현실 세계란 것은 뭘로 구성되어 가냐면 전체가 상대 모순으로 되어 있어요. 상대 모순으로. 상대 모순으로 되어 있는데 말이에요. 상대 모순 이것을 버리는 것이 지금 말한다면은 쌍차 이변이다. 양쪽을 다 버리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 되는데. 그러면 저, 그 마음이 만되면 이제 다 깨끗해지면은 상대 모순을 다 버리핀다 입니다. 버리핀는데 정입 중도의 쌍조 이제란 말이야. 그러면 정입 중도에 들어갈 것 같으면 쌍조 이제야 양쪽을 갖다가 만들면 다 비친다 입니다. 양쪽을 다 비치에요. 양쪽 다 비친다 이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내 설명을 하겠어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되니까네. 쌍차 이변이라 하는 것은 보통 인자 말이지. 보통 물과 불이 쌍 저기 양변이고 말이지. 성과 악이 양변이고 유와 무가 양변이고 고와 내기 양변이고 피와 아가 양변이고 말이지. 전부가 다 남자 여자 양변이고 전부 양변을 전부 다 되어 있단 말이야. 일체가 전부 양변이 되어 있습니다. 양변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 양변이란 건 어떤 무게냐 말이야. 서로 상기다 그 말이야. 상극 서로 상기거든. 상기돼서 서로 만들면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면은 서로 투장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서로 싸운단 말이야. 성과 악이 싸우고 시와 비가 시비가 싸우고 말이지. 제일 많이 강한 건 시비 아니에요. 꼭 그런 게 싸우거든. 어? 이쪽에서 볼 땐 저쪽이 구르고 저쪽이 볼 때 구르고 말이야. 시와 비가 싸우고 선와 악이 싸우고 말이야. 결국은 이 양변의 세계라는 거는 싸움의 세계야. 투장의 세계다 그 말이야. 싸움하는 세계. 이것을 갖다가 양변의 세계인데 이걸 양변이다. 보통 이제 윤리적으로 말해도 그렇다고 얘기해요. 저 철학적으로 집이 나가면 저도 좀 여러분데 싸움의 세계인데 말이야. 그러면 이 싸움의 세계 이것이 실제가 우리가 만들면은 이상의 세계 이것이 목표가 될 수 있나 이것이다 말. 그런데 그것이 아니거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이상의 세계 평화의 세계를 목표로 한다 이라. 평화의 세계인데 그 상극 말이지 양변이 있는 상극 세계에서는 평화라 가는 것은 참으로 찾기가 어렵다고 말이야. 이거 안 돼 이거는 성립 안 돼. 소화가 서로 통할 수 있는 안 통한다고 말이야. 시비가 서로 통할 수 있나 안 통하거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 어떻게 했냐? 우리가 실제 참다운 평화를 얻으려면, 평화와 자유를 얻으려면, 양변을 버리뼈였나 말이야, 양변을. 상극을 갖다, 상극 세계를 갖다 차별을, 양극을 갖다 버리뼈였나 말이야. 그 양극을 버릴 것 때문에, 어찌 되냐면은, 쌍조 이제란 거는, 양쪽이 서로 비친다. 수화가 서로 비친다. 이 말인데, 서로 비친다. 서로 통한다. 이 말입니다. 서로 통해요. 예? 서로 통해요. 시와 비와 통하고, 어? 이런 모든 것이 서로 다 이제 통하는 세계를 얘기합니다. 얘기하는 건데, 결국은 이제, 차별 세계란 거는 상극 세계인데 말이야. 서로 안 통하고 싸움하는 세계고, 싸움하는 세계라고 말이야. 싸움하는 세계고, 이게 이제 중도 세계, 쌍조 세계는 어떤 게 쌍조 세계냐 하면은 말이야. 서로 통해서 융합하는 세계, 융합하는 세계. 융합하는 세계를 얘기한 겁니다. 융합하는 세계인 건데, 그게 우리 그걸 갖다가 불이 법무이라고 둘이 아닌 법무이다 말이야. 성과 악이 둘이 아니고, 시와 비가 둘이 아니고 말이지. 전부 둘 아니라고 이리 나온 우리 불교인자 근본에 가서는 말이야. 둘이 아닌데 말이지. 서로 통해. 서로 통하는데, 이게 서로 통하려면 말이지 반드시 그 양변을 버려야 통하지 양변을 버리지 않고는 안 통합니다. 요건 여러분인데 대강 그런 줄 알고 말이요. 밑에 가서 자세히 이해가 됩니다. 당장 이해하기 물론 이해하는 게 있겠지만 말이지 이해하기 곤란한 건데 요새 이것이 어떻게 되어가냐면은 말이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어가 있어요.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어가 있는데 어떻게 증명이 되어가 있냐면은 말이지 4차원의 세계라는 데서 이것이 증명이 되어가 있습니다. 과학에서 요새 항문항문계에도 수학이 가장 정확한데 말이야. 수학이 가장 정확한데 그 수학에서 4차원 세계라는 게 있어요. 그건 본시 4차원 세계라는 것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나온 건데 민콥스키라는 사람이 수학자 그걸 갖다가 공식을 완전히 이제 저게 성립시켰어요. 성립시키는데 그 사람이 그 저기 4차원 세계 공립을 시켜놓고 말이지. 저기 공식을 갖다 성립시켜놓고 한 첫 강연인데 어떠한 강연을 했냐면 말이지. 앞으로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는 시간과 공간은 말이야. 그림자 속에 숨어 빈다고 말이야. 이 우주란 거, 자연계 모든 거 우주란 거는 시간과 공간에 의지해서 건립이 되어 있는데, 예? 원 우주 근본 건립 요소의 말, 시간, 공간, 시공.
시간과 공간은 완전히 자체를 감춰버리고 말이오. 시간과 공간이 말이지 서로 융합하는 세계가 온다 했습니다. 융합하는 세계. 서로 시간과 공간이 합한다고 말이오. 그런데 3차원하고 4차원이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면은 3차원이란 것은 이것이 3차원일 때가 있어요. 이 입체인데 입체는 평면이면은 이 직선이면은 1차원이고 평면이면 2차원이라고 말이오. 입체가 되면 3차원이에요. 이걸 3차원체인데 3차원은 이 공간은 3차원으로 되어 있고 시간은 1차원으로 되어 있어. 그런데 이 보통 차별의 세계에 있어서는 시간과 공간이 서로 대립적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서로 통하든 안 해. 시간은 시간이고 공간은 공간이 서로 통하든 안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만들면 더 깊이 들어간다 말이야. 깊이 들어가가지고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버리삐대요. 버리삐리. 3차원의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버리삐대면은 뭐지? 4차원의 시간과 공간이 합하는 세계를 대하여 합하는 세계 융합하는 세계를 한단 말이오. 그리 되면은 그 세계에 있어서는 말이지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냐면 서로 모든 것이 완전히 융통해져삐려 통해져삐려요. 통해져삐는데 그 세계에 있으면 어찌게 되느냐면은 3차원 시간 공간이 대입하여 있는 차별의 세계에서는 금고 둔 돈을 갖다가 금고 문을 열지 않고서는 내쉴 수 있단 말이오. 시간 공간이 매치가 있고 낼 수 있지만은 시간 공간이 완전히 해소되어 삐리고 시간 공간이 서로 합하는 세계에 설마 시간 공간은 장애가 없어요.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고 문을 열지 않고서도 말이에요. 금고 돈을 갖다 완전히 내쓸 수 있는 세계를 갖다가 4차원의 세계라고 그는 근본으로 그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 지금 불교 중도하고 말이지 꼭 같은 건 아니지만 말이지 선이 코스는 같다고 말이에요. 노선은 같습니다. 양변을 완전히 버리고 양변 융합하는 세계다 그 말, 융합하는 세계, 융합하는 세계를 갖다가 우리 불교는 중도라 가는데 이 이제 과학에서는 말이요 요새 증명을 갖다 뭐라 한 어느 정도 했냐면은 말이지 했냐면은 4차원 세계를 가 있고 시간과 공간, 게 아까 민고부스키가 말한 말이요 가까운 장래에 있는 시간과 공간은 말이지 그림자 속에 숨어버린단 말이요 없어진다 그 말이다. 차별은 없어져, 상대 차별은 없어져 버리고 절대 세계를 들어간대. 절대 세계에 있으면 안 되면은 그것은 물이 물이 아니고 불이 불이 아니라고 말이요. 물이 물이 아니고 불이 불이 아니기 때문에 말이지 결국은 물과 불이 서로 통하는 게요. 물이 즉 불이고 불이 물이 되는 것이라. 그것을 뭐 있냐면은 우리 불교에서 무해색이라 하는 무해색에 그릇기 없는 세계라 한단 말이요. 즉 이제 쌍조이지라 한 거는 그릇김이 없는 세계예요. 서로 융합하는 그릇김이 없는 소화가 서로 통해서 말이지 소화가 서로 통하면 다 말한 말 다한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이 무해세계를 갖다가 즉 이 중도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세한 내용은 이제 앞으로 많이 얘기할게요. 그 대강령만 그리 이제 이해해둡시오. 이게 이제 천태 종에서 보는 말이야. 그 중도 보는 불교 최고 원리는 중도에 있는데 그 중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쌍차 이지요. 차별적인 상대적인 양변을 버려뿌리고 말이야. 융합적인 말이야. 융합적인 양변 지금 만들면은 무해세계를 갖다가 중도라 한다고 말이야. 그것이 지금 말하자면 불교 최고 원리다 이 중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천태종하고 화엄종은 또 어떻게 보느냐 이거든. 화엄종은 말이지 중도를 갖다가 어떻게 취급하느냐 이거예요. 요 이상신인 법성계를 갖다가 인용했어요. 이성신 이제 법성계면 그만할게 말이야. 이상신인 법성계 제일 끝은 분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궁자 중도 실지상하니 말이지. 구경계로 말이지 중도 실지상하 들어갔거든. 중도를 갖다 바로 깨치빚다 이 말입니다. 중도를 바로 더 깨치빚을 나니까는 구례 부동명업이라 구례로 만들면 동함이 없어. 그래야 부처라 한다고 말이다. 그런데 이 원근본은 어디냐면은 중도를 갖다 바로 깨친 이것이 부처다 이것이야. 부처다 이거든. 그 이제 원조는 지금 중도와 그 말이나 같은 겁니다. 불교 근본은 환종에서 보는 부처는 부처 어떤 걸 갖다가 부처라 하냐 말이야. 부처 내용은 중도를 바로 깨친 사람을 부처라 한다 이 말이다. 요건 교리적으로 얘기하네요. 요거는 만드면 이제 실증적인 얘기입니다. 원교는 만드면 불교 근본 최고 원리인데 최고 만드면 수준인데 말이지 원교 뭐지 원교냐 중도다. 그런데 화엄종에서는 그 많은 부처는 어떻게 부처냐 중도가 부처다 이 말이야. 그게 되면은 화엄종에서나 말이지 법화종 천태종에서나 불교 근본을 갖다가 최고를 갖다가 어때 뒀냐 하면은 중도에 뒀다는 것만은 틀림없다 계세요. 그 마침이 중도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밑에 이제 있는 것은 말이야, 이 이제 이 최양신임이 현수 탐민기에 있는 것 같다 여러 가지 종합해서 이제 이론을 전개한 것 같다 결론을 내깁니다. 화엄종치가 어떤 것이 화엄종치냐?
최양심 1인자, 이 현담 있는 소리예요. 예? 그 앞에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저 이 흰수심 담명기 있는 소리 갖다가 최양심 그냥 갖다 놓은 게 흰수 최양말이 아닙니다. 요 결론은 이 최양말입니다. 최양말인데 화음종체를 갖다 여러 가지 이 저게 에, 설명해갖고 말이지. 근본 최후 결론을 뭐라 했고 화음종체 결론을 짓냐면은 말이야. 직조의 차고 어? 곧 만되면 말이지. 비춰서 만되면은 차한다 말이야. 어? 응합하는 것이 찍 만되면은 버린 것이다 그 말이야. 어? 아까 이제 저게 쌍조 쌍조 안 됐어. 지만 쌍조 하게 되는 것이 지금 쌍차로 임합니다. 네, 같은 소리예요. 어? 집차해줘요. 모든 걸 다 버릴 차별을 다 버릴 것 때문에는 쌍조가 안 됐으면서 운용이 안 됐으면 운용 무야안 할래 안 쓴다고 말이야. 에? 그래서 쌍조 쌍차해서 말이야. 서로 비치고 서로 만데 막아주거든. 응? 서로 막아주는 말이야. 양변을 버리면서 양변이 서로 완전히 융합하고 양변이 완전히 융합하면서 양변을 갖다 서로 버리핀다고 말이야. 응? 이라는 거 해서 원명 일관을 하면 말이지. 원명 일관이 되핀단 말이야. 쌍초와 직 쌍자고, 어? 저기 쌍조와 직 쌍차고 말이야. 쌍차가 직 쌍조다 그 말이야. 깨놓고 가서 그건 차조가 불입니다. 차조가 둘이 아니다 그 말이야. 에? 이 차조를 대립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 천태신도 난게 그렇게 다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할것 같으면은 계사종치로 화음종치에 개입이 된다. 이런 말씀했어요. 결국은 뭐냐면은 쌍차 쌍조를 갖다가 바로 쌍차 쌍조 이것이 말이지 즉 화음종치다 이 말이에요. 화음종치다 이 말입니다. 그리 되면은 말이지 천태종에서 주장하는 근본 최고 원리 또 화음종에서 근본 최고 원리 이것은 뭐냐면은 말이지 쌍차 쌍조를 갖다가 내용으로 하는 말이야. 중도가 최고 원리다 이것이야. 화음종에서나 천태종에서나 말이지 태원 다르고 주제는 다른 것지만 말이지 다 같이 부처님의 법이니 마침 근본 법이니 마침 말이지 근본 내용은 있으면 다르지 않은 것이에요. 표현이 다르지 표현이 다르지 근본 내용은 있으면 절대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결국 이제 그 화음종에서나 천태종에서 말이지 근본 불교 최고 원리를 갖다 어때 뒀냐면은 쌍차 쌍조를 내용으로 하는 중도에 뒀더라 이것이래요. 그럼 이 교종에 있어서 말이야 천태종 화엄님 그만이야. 어? 더 이상 만드면 또 큰 죄 없단 말이야. 이제 한 가지 말이지 또 참고조 하나 있는데 이것은 밑에 이거는 법상종입니다. 법상종. 법상종이라는 것은 현장이 말이지 현장 법사가 인도 가서 교환 법사에게 무엇을 배웠냐면은 말이지 그것을 배웠어요. 유식을 배웠어. 유식을 배워가지고 말이지 유식을 배워가지고 유식 법상종을 갖다가 창립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규구 법사가 또 많이 선포를 했습니다. 선포를 했는데 이제 경을 보면은 해실미기의 주장이 되고 논을 보면은 성신론의 주장이 됩니다. 성신이 했는데 이제 이 유식 법상종에서는 그는 무엇을 가했고 자기의 근본 정치를 했느냐 아니라 여기에도 중도가 어떤지 이 법상교 근본 정치다 이 얘기 했습니다. 했지만은 내용이 쓰는 법상교에서는 말이야 쌍차 쌍조로 내용하는 이런 중도는 아니에요. 그 때문에 실제 중도는 몰랐어요. 그래도 참고로 해놓습니다. 이 남자 또 자세히 설명해서 해심일경은 요 말이 좀 진데 내가 요약했어요. 이 강강에 가다 이제 말들은 이제 중간에 끊을 빼고 요약 말만 딱 저 여력만 따서 한 게 들어있습니다. 해심일경은 말이야 회설일체야 법상정에서 근본을 삼는 게 해심일견 회설일체야. 일체를 갖다 다 모아 설명을 하거든. 일체 만법을 갖다가 아주 종합해서 설명을 한다고 말이야. 그래서 이 융변하고 말이지. 융변을 갖다 다 만들면 이제 저게 떠납니다 말이야. 유한물을 따 양변을 떠납니다 이 말입니다. 양변을 떠납니다. 정체 중도 아니 정의 중도에 처했거든. 해심일경 근본 취지는 어느 곳에 있냐면 말이지 일체 만법을 갖다 설하는데 일체 만법이 다 유물을 떠나서 말이야 전체가 다 중도라는 거 말이지 중도라는데 여기에서 근본이 서 있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말이지 이 중도라는 것은 법상경이라는 것은 말이지 제3시 중도지기야 제2시 제2시야 그 설명이 있어 인담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중도교가 우리 불교 저게 법상경이 말이지 무엇이 근본이냐면은 예, 중도가 우리 불상종의 근본이다 이게요. 이제 그 불상종도 얼마 안 가도 이제 없어지고 말았지만은 말이지 그 교종으로서는 그 당시에는 굉장했었어요. 굉장히 큰 교파인데 이제 교종 대표로 보면은 화음 천태지만은 말이지 법상도 그 안에 한몫 끼울 수 있습니다. 끼물이 있는데 그 3대 정파인데 말이지 3대 정파인데 이 3대 정파에서 말이지
전부가 다 같이 말이지 흉도를 가지고 근본 표준을 삼았더라 입니다. 근본 논리를 삼았더라 이것이에요. 됐는지 당가 그니까 이제 그럼 딱 막 끝이 났다는 거야. 오늘 입을 맞춘 것다. 어 이제 대가리면 조금 인내해놓고 말이지 자꾸 이제 하면 딱 나가봅시다. 오늘은 또 육조스님 말씀입니다. 육조스님이 하루는 그 이제 돌아가시 바로 전인데 문인을 갔다가 자기 모시고 있는 문인 중에 연나무 되는 그 큰 제자들을 갖다가 불렀어요. 법회심 같은 일을 갖다가 상수를 삼고 말지 연나무 되는 자 그 10대 제자인데 제자를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최후 유촉을 했어요. 유촉. 이거는 무문 자선입니다. 보통 법문을 청하면은 이제 법문을 갖다 하시게 되는데 말이지 이것은 이제 육조스님이 유언이라요. 유언을 이제 최후 유촉 유언으로서 이제 무문 자선으로 묻질 아니하는데 말이지 육조스님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어이 부스기리사 좀 조용하게 제 어떻게 말씀을 했냐 하면은 말이지 여등은 부동 여인이라 너희들은 말이야 너희들은 딴 사람하고 다르다 그 말이야. 다르기는 무엇이 다르냐 하면은 육조스님의 법을 빼앗아서 말이야 법을 깨쳐서 말이지 딴 사람하고 틀린다 이겁니다. 깨 법을 빼앗아 있고 법을 육조스님의 법을 깨치지 마침 말이야 오멸도 후에 내가 죽고 난 뒤에는 각이 일방살인 말이야 각각 어디로 가든지 가서 일방에 한 스승이 될 수가 다 있다 그 말이라 너희들은 전부 다 내 법을 갖다가 성취한 사람들이 마침 낮에 장래에 내 죽고 난 뒤에는 여기 있지 말고 산지사방 해가 있고 법을 펴는데 말이지 오금 교여 설법해야 말이지 내가 말이지 내 설법 법설한 법을 갖다가 가르친다 그 말이야 물론 이제 내 법을 갖다가 잘 깨치시겠네 잘 안 있겠네 말 안 해도 되겠지만은 말이지 말 안 해도 되겠지만은 내가 지금 말하고 싶어 한 것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한다 입니다. 불신 본종 개월이라 네가 내가 너에게 그 설법하는 근본 방법을 가르쳐서 말이야 본종 육조 지금 말하자면은 부처님이 말이지 근본 종치 그 선조이라고 딴 게 불교 아니냐 이라고 말이야 나는 선조이 불교라 불교인데 부처님의 근본 종치 육대로 내려오는 달마스님의 근본 종치 이것을 갖다가 이지삐지 아니하게 내가 한다 이 말했습니다. 물론 다 잘 알겠지만 이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수어 상과법문에서 말이지 그 이제 상과법문이라는 것은 이제 상과라는 음계입인데 이 단계에 그 뭐 자세히 나온 게 있습니다. 이런 건 근본 요령만 설명하고 저게 관문 법수 같은 거는 뭐 말할 필요 없습니다. 상가법문 말, 모름지기 상가법문 동영 36대를 갖다가 이제 든다 그 말입니다. 36대 그 단계에 다 있어요. 출몰에 직리양면하라 말이야. 출몰에 법문을 할 때 말이야. 나오든지 들어가든지 간에 그 양면을 여의라 이것입니다. 이 근본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누가 그 내 원 근본 종치를 입히지 않냐고 불법을 갖다가 부처님 법을 바로 소개를 하려면은 전하려면은 이것입니다. 반드시 말이지 무슨 법문이든 간에 양변을 여의고 법문을 해지지 말이지 양변에 주해서 말이지 법문을 하면은 불법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제 양변을 여인데 여 근본 저게 뜻이 있어 양변을 여인데 유인이 문법이어든 말이지 만약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을까 있고 법문을 문다면 법을 묻거든 추로 진상해야 말을 갖다 내지 장쌍으로 낸다 그러면 쌍으로 쌍으로 해서 개치 대법해 다 대법을 취해 내가 거래 상인네야 가고 오는데 서로서로 인해서 국경에 이법을 진지해야 국경에 두 법을 다 만들면 죄에 핀다 그 말이요 객무 거책해 하라 다시는 갈 곳이 없게 해라 입니다. 요것이 좀 이제 어렵습니다. 이제 추로 진생이라 이렇게 하면은 대개 이제 무엇이냐 하면은 말이요 뭐 누가 법을 묻거든 물을 갖다면은 예를 들면 유물이만 유무 유와 물을 떡 들어서 말한단 말이야. 그, 개치 대비비라 캐거든. 언제 이제 그, 저게, 대대로 가이 말하라. 이 말이래요.
유아물로 말하거든. 그게 주로 진세입니다. 유아물을 내세워서 개치 대법을 한단 말이요. 상대를 또 세워야 되는 말이요. 거래상인이란 건 어디 거래상이냐면은, 당기에도 그 밑에 저 끝머리 가서 거래상인한 또 법을 말했습니다. 유라는 것은 무가 있기 때문에 유가 있고, 무라는 것은 유가 있기 때문에 무라 있단 말이요. 그게 거래상인이야. 유라는 것은 지 홀로 유가 될 수 없고, 무라는 것은 지 홀로 독립적으로 무가 될 수 없다고 말이야. 유가 있기 때문에 무가 있고, 무가 있기 때문에 유가 있다.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네가 있다. 선이 있기 때문에 악이 있고, 악이 있기 때문에 선이 있다. 고가 있기 때문에 내기 있고, 내기 있기 때문에 고가 있다고 말이야. 고든지 내기든지 선이든지 애기든지 유든지 무든지 말이야. 독립적으로는 성립이 안 된다 이겁니다. 성립이 안 돼요. 성립이 안 되는데 이것은 전체가 뭐냐면은 이제 세간 상대법입니다. 세간 상대법이란 말이야. 그래서 유가 있기 때문에 무가 있고 무가 있기 때문에 유가 있고 말이지. 이건 상대법이 돼서 결국은 만되면 생멸법이다 이겁니다. 생멸법이란 말이야. 생멸법이기 때문에 구경에 내거상이라는 내나 그 말이에요. 내거상이 거래상이라는 것은 유가 있기 때문에 무가 있고 무가 있기 때문에 유가 있다는 그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유가 없을 것 같은 무 없는 기만이 군인이 마침 유라 무라 하는 그것이 매기 헌일이거든. 헌일이다가 말이야. 생멸법입니다. 생멸법은 우리 이제 분류가 아니기 때문에 구경에 이법을 진지해야 구경 가서는 말하자면 말이지.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네가 있고 유가 있기 때문에 무가 있고 무가 있기 때문에 유가 있다가 말이야. 발응이기 때문에 어딘지 있지 말이지. 어느 게 있을 것 같은 발응이 있을 수 없는 기거든. 깨끗게 얻었다 봤다 이라는 것은 결국은 생멸법이기 때문에 이걸 다 이 법을 다 내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다 버리뼈야 된다 이것이요. 그 양변을 이제 여인긴 양변을 갖다가 양변을 버리뼈입니다. 그래서 갱무 거쳐게 다시 갈 곳이 지금 맺는 말이 오지 이제 그 상대법이 말이지 유니무닉하는 그 사별 상대법이 다시는 거기에 와서 발을 못 붙이기만 아주 이제 발본 생원해서 말이 뿌리를 빼서 없애뺀다 이입니다. 그래 이제 내가 상륜해서 말이지 그리 이제 내가 유가 있기 때문에 무가 있고 무가 있기 때문에 유가 있는 말이지 그것을 가지고 결국은 두 법을 갖다 유물을 완전히 버리뛰거든. 유물을 완전히 버리면 무엇이냐 이게 성중도이란 말이야. 이것이 뭐냐면 중도다 이것이야. 유물 양변을 완전히 여일 것 같으면 그 중도다 입니다. 양변 여는 것이 중도입니다. 선액이든지 고래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말이야. 양변을 완전히 여는 것이 중도고 양변에 처했단 말이야. 유견에 처하든지 무견에 처하든지 선에 처하든지 악에 처하든지 고에 처하든지 낙에 처하든지 한쪽을 갖다가 집하이 되면 그걸 변견이라 한단 말이야. 변견이란 것은 세간의 생밀비비지 불비비 아니야.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비비란 것은 말이지 양변을 여의고 말이야. 중도 정견을 이제 얻어야 된다 입니다. 여등이 어후에 전법하되 야 너희들이 말이지 이 뒤에 내 죽고 난 뒤에 법을 전하되 말이야. 2차 전상교수야 여의를 의지해가 있고 이 중도법 중 양변을 여의 중도법을 갖다 의지해가 있고 자꾸 맞는 그런 가르친다가 말이야. 물실종지 개하라마 물실종지하라 종지를 입히지 말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무슨 말이 되냐 하면은 우리 불법이란 것은 말이지 중도가 근본이 마치 말이야. 중도를 여의고 설법을 하면은 말이지 안 된다 이게야. 꼭 부디 중도에 의지해서 설법을 해야 되지. 중도를 갖다가 만약 조금이라도 벗어나서 설법을 하면은 우리 종지를 입히는 되는 것이고 불법이 아니고 그건 외도법이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당경에 아주 상세한 것이 있어요. 36대라는 것도 아주 그 대리를 가있고 명예민이 받고 어둡다 착하다 뭐 유다 묻어 사는 거 말이에요. 그 대리를 갖다가 36대를 예를 들어가지 말이에요. 아주 상세하게 이제 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를 말씀해가지고 천문이 앞에 시작할 때에도 내가 누가 법을 전할 때는 내 본종 말이에요. 내 본종을 입히지 말게 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설한다. 예, 법을 다 설해놓고 난 뒤도 뭐라 하냐면은 이렇게 해서만은 내가 법을 바로 전하는 것이지 말이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내가 종치를 입힌다. 그게 어떻게 했더니 말이야. 이 누가 설법할 때 근본적으로 중도에 의지해 설법해야 되지. 중도를 의지하지 않게 아니면은 불립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제 이 육조 단계에 있는 것인데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중요한 게인데 또 도낭계이나 간대도 도낭본도 저게 그 가장 어려운 단계인데 도낭본에서 보면은 말은 조금 틀린 게 있어도, 글자도 좀 틀린 게 있어도 말이지, 있어도 뜻은 똑같습니다. 뜻은 똑같대요. 뜻은 똑같대. 그래서 이제 이게 육조 말이에요. 최후 육조. 최후 유책이 어디에 있냐 하면은, 중도에 있다는 거. 중도에 있다는 거 말이에요. 중도에 있다는 것은 누구도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않는데. 그게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말이에요.
내가 이때까지 교회 별정 삼사 아주 성과 교를 갖다 나눠서 많이 설명을 했거든. 설명을 했는데 이걸 보면 말이지 먼저 어지 이 교회 원 근본 제일 아주 높은 말이지 천태종이나 화엄종에서도 중도로 가있고 근본을 삼았고 교회 별진 사두면 아무 별 수도 없네. 육조신들 중도로 가있고 근본을 삼았으니 말이지 뭐 교회 별진에 갈 게 뭐 있나 또 이리로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리 할 수 있는 것인데 이제 별진 가는 것은 말이지 이제 교와 선이 다르다는 건 뭐 있었냐면은 교란 것은 교시 선시 저기 부르시며 교시 불어를 말해. 선이라는 것은 마음 부처님 마음을 마음자리 그대로 전하는 것이고 이심전심해서 교란 것은 이언 전언이야 말로 문자를 전하는 거 이것이 다르다 이거지 말이지 근본 진리는 다를 것이 없단 말이야. 다르면 우리 부처님 비비 아니야. 교도 부처님 비비고 선도 부처님 비비니 마치 말이야 근본은 다르지 않단 말이야. 전하는 방법이 틀려. 전하는 방법이 선에는 마음을 전하는 것이고 교회에서는 말로 전한 것이다 그 말이야. 말로 전한 그게 틀려서 이제 교와 선이 벌어진 게 있네 말이야. 벌어졌는데 그 근본으로 갖다가 말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 말이야 우리 부처님 법이 근본 법으로 하기 때문에 근본에 있으면 틀릴 수 없단 말이야. 틀리면 불법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교를 가있고 교가서도 불교 근본을 갖다가 중도에 뒀고 성가에서도 불교 근본을 갖다가 중도에 둥깁니다. 중도에 둥긴데 그 이후에도 말이야 선에서도 오가 칠증이 벌어져 가있고 참 그 뭐 법문이 굉장한 법문이 많이 있고 하지만 말이지 표현 방법은 틀리단 말이야. 표현 방법 이도 표현이나 저도 표현 하고 뒤 사람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이렇게 아주 굉장한 표현을 많이 하는데 표현을 하지만 말이지 모든 것이 실제에 있어 내 육조심 말씀과 같이 말이지 그 중도라는 말이야 근본 입장에 이탈해서 설법을 한 사람은 말이지 그건 육조 종지를 입은 사람이다. 그 이후로 오와 칠증이 그리 벌어져 가 있고 조사신내가 많은 법문을 해설을 했지만은 내용을 바로 알고 보면은 말이야 육조심 유언한 이대로를 갖다가 충실히 다 실천한 사람들입니다. 이러면 이제 그 선이든지 교든지 할 것 없이 말이야 불교 말이지 근본이 어느 곳에 있냐 하면은 말이지 중도에 있다는 거. 이 중도라는 것은 실제 난 게 깨치 알고 말이지 설명을 하려고 해도 이제 앞으로 이제 막 자꾸 나옵니다. 우선에 이제 그런 줄만 알아놓고 주춧돌만 이제 미리 놔놓는다 그 말인데 자세한 건 이제 듣고 그 이제 그 밑에 말이야 도무 일체 유무 등견하고 영무 무견을 명정견이라 이렇게 했거든. 이 백장시인 말입니다. 이제 육조신 유촉이면 그만인데, 유촉이면 그만인데 말이지. 그래도 참고로 더 이제 소개하는 게 좋습니다. 이 백장 육조신은 일자 참 무식한 어른이지만은 말이지. 무식한 어른이지만은 불법을 바로 깨치기 때문에 결국은 만되면 모든 말씀이 부처님 말씀과 똑같이 말이요. 조금도 틀림이 없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백장시인은 육조신님의 손자 증손자 제자예요. 육조 밑에 남학이 있고 남학 밑에 마조가 있고 마조시인 제자가 직백제입니다. 백제인데 이 시인은 말이지 문자 이런 데 대해서는 육조시인하고 정반대예요. 아주 많이 경륜로 산막이 말이야 아주 해통합니다. 굉장히 많으면은 지식이 이제 느르고 말이지 저게 문자에 만들면 능하니라요. 능한인데 이신 말씀이 무엇을 정견이라고 했냐 이기든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불법을 바로 보는 것이 정견이에요. 우리 불법을 바로 보려면 말이요 바로 깨치야 바로 보지 바로 깨치지 않고서는 바로 볼 수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바로 본다는 것은 바로 깨친다 그 말이라요. 그런데 어떤 것을 정견이라고 하냐 이기거든 도무 일체 유무등견하고 도무지 일체 모든 유나 무라 하는 말이지. 그런 마음이 견내 없고 말이지. 영무 무견을 그래야 또 없다 하는 그 견내도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무와 그런데 이것이 이제만 유무 등견이라는 건 양변을 말한 것이에요. 유무라고 하니까 유무 한 가지만 말한 거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은 말이지. 이제 유아니 무라니 하는 그 상대적 말이야. 변견을 다 버린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해필 왜 마음이 유무가에 말하느냐 이러면은 그 유라니 무라니 하는 유무라는 것은 모든 일체 말이지, 견이 말이지, 유무이견에도 달리가 있어요, 유무견. 그게 유무관 일체법이라고 유무라고 한 것은 만일 일체 만법을 다 통과되어 있다고 부처님도 그런 말씀하시고, 이전에 조사스님도 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변견을 갖다가 말할 때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들 때는 반드시 유무견을 가있고 많이 듭니다. 유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 유무견을 갖다 완전히 여일 같으면 말이야
여일 같으면은 결국 뭐냐면은 이 중도가 되는데 말이지. 중도가 되는데 중도랑 소리 안 하더라 해도 양변을 여인 거의 중도다 그 말이야. 그래 영무무견이거든. 그러면 다 이제 유무양견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말이야. 갔다 하면 뭐 없는 데를 갔다 하면 집회빈다 그 말이야. 집회빈데 없다 가는 그 생각이 있을 것 같으면 그것도 결국은 병견이다 그 말이야. 그 집착이 되거든. 그래서 유무양견을 갖다가 완전히 여일 같으면 무견도 없어지는 게 무견이 설 수 없는 기라요. 설 수 없는 기인데 혹 이제 무견을 집합할까 싶어서 이런 말을 덧붙이나 하십니다. 그것은 육조신이 말씀하시는 것이 말하자면은 양변을 갖다가 완전히 여에서 갱무 거쳐 예, 다시 갈 곳이 없게 하라 이만 같은 소리입니다. 갱무 거쳐란 말이요. 갈 곳이 없게 예, 무무견도 있어도 모신단 말이요. 무견도 있으면 모신단 말이요. 예? 유견무견 유무가 다 없다 가는 게 많으면 그것도 물 집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갱무 거쳐요. 예, 무견도 없는 말이지. 예, 그렇게 대사만은 유무양견을 갖다가 완전히 여행이단 말이요. 예? 그것을 정견이다. 유무 양변을 갖다가 완전히 떠나면은 말이지, 그것이 실제에서 정견이며, 그것이 이제 정오다가 말이야. 바로 깨진 것이다. 그게 이제 박장스님 말씀하신 건데, 하나를 예를 들은 말인데, 백장광록이라는 게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보면은, 백장광록 전체가 다, 양변을 여인 중도에 의지해서 설법하 있어요. 그 이 다음에 또 소개를 합니다. 불견 유무하면 즉시 말이지, 견불진신이라. 이것은 도노요문이나 군착에서 나온 소리인데 이것은 백장스님의 사형되는 말이요. 해해스님이 대주해해라고 있어요. 대주해해라고 있는데 그 역사적으로 볼 때는 말이지 그 당시에 마조스님 그 당시에는 마조스님 수제자로 돼가 있습니다. 수제자로 돼가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백장스님 아손이 말이지 첫날 갔다 풍미하는 동시에 백장스님이 더 드러났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 도노요문진 이제 해스님이 수제자로 돼가 있어요. 수제자 되는데, 그 시인 말씀은 그기라. 어떤 것이 만드면 부처님이냐? 부처님을 바로 본 거냐? 유무야, 불견 유무란 말이야. 유라나 앉은지, 무라 앉은지 말이지. 그 편견을 갖다가 완전히 없다고 말이지. 유도 볼 수 없고, 무도 볼 수 없는 말이지. 그렇게 된 사람이 실제 그 사람이 부처고 말이지. 그 사람이 부처를 바로 본 사람이다. 이것이라. 결국은 중도를 바로 본 사람이 예, 부처고 이것을 부처의 참봉을 본 사람이다. 네, 이 말입니다. 신김이 유변이라 마음에 이면 많으면 양변이 없다고 말이야. 윤이, 문이, 선이니, 애기니, 권이니, 애기니 하는 양변이 없다. 변견 다 떨어있다 말이야. 중요가 해우지야. 그러한 만듦 중도 설 수 없습니다. 중도 설 수 없단 말이야. 깨면 무견도 설 수 없고 유견도 설 수 없는데 말이지. 그러면은 깨면 중이라 하는 그 여호 설 수 아닌나 그렇게 또 생각할 텐데 말이지. 유무 양변을 완전히 여이면 중도 설 수 없단 말이야. 중 가니까 무인 중이 무인 노지 저게 말도 백기들이 따로 서가 있는가 이리 또 오해할 수 있다고 말이야. 할 수 있는데 이제 표현하자니까네 중이라 하는 것이지 말이지. 중도 설 수 유무 양변을 여이면 중도 설 수 없는 그것을 중이라 하지 말이지. 중이라 하지 중이 설 수 있는 곳이면 그 병기 대비로만 집착이 되고 병기 대비만 아니다. 단능 여시자는 직명 중도니. 만약 이렇게 하면은 말, 이렇게 이런 법을 얻은 사람은 말이지. 얻을 것 같으면은 이것을 중도라 한다고 말이야. 유무양변을 완전히 여기서 중도 설 수 없는 말이지. 그곳을 중이라 중도라 한데 진 열애돈이라. 이것이 참으로 말하자면은 열애의 길이다. 이 말에 우리 불법을 이제 바른 길이다. 이겁니다. 이제 동산 오이송이라고 나오는데 동산 오이송이라는 것은 이제 동산 양계선사 조동종 개조 동산 양계선사입니다. 양계선사인데 예, 오이손이란 것이 아주 조동종 골수예요. 골수인데, 제일 끝머리 말이야. 제일 끝머리, 이제, 구경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불랑 유무 수가 말이요. 유무에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말이요. 유니, 무니, 칸이 그런 게 내 떨어지 않니? 누가 감히 여에 대해서만 화답을 하고 유언데, 그래서 어떻게 누가 가서 말할 수 있냐, 이깁니다. 그러니까, 조동종에서 말하는 말이에요. 조동종이라는 것도 내나 육조 베비지 딴 베비 아닙니다. 부처님 베비고. 비비인데 그 구경법을 말할 때 무엇을 말하냐면 유무에 떨어져 유무양변을 여행을 가있고 구경법을 삼았다 이 말입니다. 예? 유무양변을 여행가에 구경법을 삼았어요. 구경을 삼았는데 이것도 이제 그 유무양변을 중도라는 것이 말이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 갖다가 표현하기 위해서 이걸 갖진 거를 내가 갖다 세워놓은 거예요. 이제 지금 내가 말한 건 육조로 백장으로 도노여문을 해서 이제 오이송을 해서 말이지 이라면은 이 선종은 말이지 대표적인 다 인물이 되고 대표적인 의구가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는데 그 시인네들 육조 이해로 말이지 큰 종사 시인네들이 다 불법의 근본을 갖다가 말할 때는 말이지 중도로 양변을 여인 말이지 중도로 가 있고 말씀했다고 말이요.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 중도라는 것이 불교 근본 선인이 교훈이 할 것 없이 말이에요. 성교를 망라한 근본 원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처님이나 말이지 그 밑에 큰 지자들이나 그 밑에 자손들이 말짱 다 법을 말할 때 말이야 어떤 것이 불교 근본 원리냐 하면은 다만 되면은 참말로 중도로 가 있고 말했지 말이지 중도 이외로 말한 사람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팔만장경이라는 것이 말이야 중도에 서서 말이지 중도 입각 계속 다 법문이 되어가 있지 말이야 중도를 벗어나서는 말이지 그건 법문이 되어가 아니고 만약 중도를 벗어나서 살았다면은 이 불법이 아닙니다. 불법 아닌데. 여기에 이제 또 하나 참고로 드릴 것은 무엇이냐면은 말이지. 중도를 말하는데 보면 여러 가지 표현이 좀 틀리거든. 어지는 천문이 제일 천문이 나올 때나 원교는 좌이변이라 하고 말이지. 양변을 여기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 좌이변이라 하고 이제 그 일이 안 나왔으니까 이제 양변을 여긴 것이 중도다 이래 놓고 그 밑에 가서는 쌍차야가 쌍차 이변나고 쌍조 이제라 했거든. 차 양변이라 하는 건 양변을 갖다 여긴 것은 쌍차가 되는 것이고 쌍조는 안 되면 또 저게 그 말이 음선된 말이야. 쌍조로 또 일어났거든. 그게 뭐 저기 거시기도 그 최양도만 쌍차 쌍조로가 말했는데 말이야. 선문에 말하는 것은 자꾸 양변을 여긴 걸 말했다고 말이야. 양변을 여긴 걸 말했거든. 그래 혹 보면 말이야. 그는 선문에서는 말이야. 쌍차만 말하고 쌍조를 말하지 않았으니 말이야. 중도를 갖다가 한 반만 이야기한 기지 말이지. 전체를 이해하지 못한 거 아닌가. 호, 이래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오해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만약 말이지, 참으로 쌍차, 양변을 완전히 열면은 쌍조가 안 될라 안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이제 이 밑에도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이제 그 혹도 오해가 될까 싶은데 이런 얘기 합니다. 하는데, 양변이라는 것은 전부 다 변기인데, 변기를 완전히, 이제 구름, 저게, 산으로 구름 끼든지, 이제 구름이 끼어서, 해를 갖다 가리거든. 가리단 말이요. 구름을 걷어 삐르라. 그 양변을 완전히 여행입니다. 구름이 완전히 거친 무엇이냐고 말이요. 청천백일이요. 해가 그대로 나와 있다고 말이요. 해가 어떻게 완전히 저게 드러나 있다. 그건 구름이 거칠다. 이 말입니다. 말이 똑같은 게요. 구름이 거칠다는 것이나 해가 떴다는 것이나 똑같, 드러났다는 건 똑같아요. 쌍차나 쌍조나 같은 겁니다. 구름이 거칠다 하는 것은 쌍차나 말이고, 완전히 다 뭐 양변이 다, 양변을 떠났다입니다. 양변을 떠나면은 말이지, 왜냐면 해가 비쳤다고 말이요. 해가 드러났다. 쌍조라고 말이다. 그래서 구름이 거친 것이지 해가 드러난 것이고, 해가 드러난 것이지 구름이 거친 것이라요. 그래서 쌍차가 즉 쌍조고, 쌍조가 즉 쌍차입니다. 그래, 어떨 때는 부처님도 말이지, 부처님이나 조사신내나 이전 큰 대법사신내들이 말이요. 쌍차만 가 있고 역설한 때도 있고 쌍조만 가 역설한 때도 있고 그 하는 자 입장 따라서 표현하는 방법이 많이 틀립니다. 틀려도 말이지 쌍차라 하면은 반드시 쌍조가 그 내포되어 가 있고 쌍조라 하면은 반드시 그 쌍초가 저게 쌍차가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마치 말이지 혹은 이제 이것을 한쪽으로 집혀가 있고 쌍차라 간다고 쌍조를 모르는 사람 아닌가 쌍조라 간다고 쌍차를 모르는 사람 아닌가 이렇게 하면 이것은 이제 말이 그만 이해를 갖다가 좀 못한 사람으로 이제 취급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쌍조락한 이것 해석이 말이지 해석이 조금 또 이제 좀 어렵습니다. 쌍조를 갖다가 이 화엄조에서는 현수는 뭐라고 장말하냐면은 쌍민 쌍존이라 했어요. 쌍민 민이라 한 것은 삼수변에 저기 백수민 한자 양쪽이 다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없어지고 쌍민 쌍존 둘존자 말이요 양쪽이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쌍민 쌍존이나 쌍차 쌍조나 같은 소리인데 이제 현수는 장인자 쌍민 쌍조를 많이 말했습니다. 쌍조를 말했는데 양쪽이 완전히 없어지면은 양쪽이 완전히 이제 또 드러난다 이것인데 그래 드러난다는 것은 생멸의 양변이 완전히 말이지 생멸하는 저기 양변이 완전히 다 없어질 것 같으면 말이야 없어질 것 같으면은 불생불멸하는 말이지 불생불멸하는 그 양변이 말이지 절대적인 그 이제 양변입니다. 그것이 이제 성립된다 이 말인데 요새 말하면 이제 전체가 근기 부진이 되면은 결국 이제 전체가 근기가 안 될 수 없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게 그렇게 표현합니다. 긍정과 이제 부정과 그정 긍정 관계요. 긍정 관계인데 이 쌍조인이 쌍조인이 하는 것이 두 개가 그대로 막 드러나가 있는 거 말이지. 드러나시면 우찌되면 관계 없다 말이냐. 인데 이 쌍조인이라 하는 것을 갖다가 보통 그 생멸 변견의 쌍조인은 틀립니다. 쌍조인이라 하는 것이 보통 생멸의 쌍조는 말이지. 그래가지고 내가 4차원이니 3차원이니 하는 그 비유가 얘기를 했거든. 비유가 얘기했는데,
생미를 쌍년이라 하는 것은 유무감을 말이에요. 서로 통하지 못해요. 상극 그대로예요. 있는 건 영혼이 있고 없는 건 영혼이 없다고 말이에요. 불은 영혼이 불이고 물은 영혼이 물이거든. 서로서로만 아니면 통하들 않습니다. 통하들 않는데 여기에서 쌍차 한 쌍존 말이지. 예? 쌍차 한 쌍조. 양쪽이 양쪽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것은 서로 통하는 적의 쌍존이고 서로 적의 통하는 쌍조입니다. 이 쌍조란 것이 두 개가 그대로 있는 것만 아니라 서로 융통한다 그 말이래요. 융통한다 그 말입니다. 어딘데 그런 얘기네. 서로 통하는 걸 얘기했거든. 그래서 예, 생멸 변기는 말이야. 쌍조이라는 것은 유는 유고 무는 무고 고집이 돼가 있고 통하지 못하고 이제 그 쌍차 한 말이요. 중도 쌍조는 뭐냐면은 유직심은 무직시입니다. 유가직 무고 무가직 유로 말이지. 선이직 애기고 아기직 선으로 선액이 완전히 말해지면은 서로 상통하는 말이야. 상통하는 그것을 갖다가 쌍조락하고 쌍존이락하고 이랍니다. 결국은 이게 이제 쌍조락하는 것은 말이지. 운용무해한 걸 갖다 얘기하는 운용무해. 운용해서 말이지. 무해하다가 말이야. 모든 게 다 융합이 되어있단 말이야. 예? 운용해서 무해해서 그렇게 되면은 물질적으로도 그렇게 되는 게 물질도 물로 불로 쉴 수 있고 불로 물로 쉴 수 있고 말이야. 사람도 그렇습니다. 서로서로 저기 자기 각기 만들면 상극된 변기연을 집합 말이야. 서로 안 통한단 말이야. 니는 언제니 내가 그렇고 니 그러고 니가 그렇고 내가 그러고 그렇거든. 그렇지만 중도 입자 보면 턱 보면 뭐냐면 서로서로 만들면 시비를 갖다 다 버립니다. 서로 시비를 버리면은 완전히 한 덩어리가 되버려. 한 덩어리 되면서 서로서로 한동 통하게 되면 완전히 융통하게 됩니다. 그리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보도록 해도 모든 상극 모순 투자이란 건 영원히 없습니다. 투자이란 것은 영원히 없습니다 말이야. 없어지고 영원한 행복이 만되면 이것은 평화라는 것, 평화라는 것이 실현이 되는데 이 영원한 평화라는 것은 싸움을 그친 데서 나오는데 말이야. 싸움을 그치려면은 양변을 여인 말이야. 중도를 갖다가 실행하지 실천이 되지 못하면 말이야. 싸움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라. 에? 그래서 우리 불교는 화진이거든. 싸움을 갖다가 이제 그치 화합이 근본이다 말이야. 중요한 이름도 상관한 건 화합인데 결국 이제 그런 것도 발장 중도를 갖다가 내폐하고 표현된 것이에요. 오늘 이만하고 이만하시다. 이게 이제 이 중도라는 것은 이제 쌍차 쌍존 말이지. 쌍차 쌍조 쌍민 쌍존 그것씩 만들면 운용무해하는 말이지. 서로서로 융통하는 것. 서로서로 화합해서 융통한다 그 말이거든. 융통한다 그 말인데 이것은 이제 참말로 짚어서 이제 다시 알려면 이제 한참 많이 이제 두고 평생해도 이제 모르기고 깨치 않은 긴데 말이지. 그 중도란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성결을 갖다가 전체 말이 통한 말이지. 성교의 전체 통한 일관된 최고 원리란 것은 말이지. 원리란 것은 누구도 의심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고 부처님이 49년 동안 갔다가 행야설 수야설 한 것도 다 만되면은 다 중도에 의지해서 종행 일관된 것이라요. 일관돼서 중도가 불교 최고 원리란 걸 갖다가 누구든지 의심하려고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큰 일이 문자 하나 붙게 되어버려요. 붙게 되는데 어떤 문자가 붙게 되냐 하면은 그전에는 막 그런 걸 갖다가 의심을 별로 안 했는데 말이에요. 부처님 무신 경이든지 부처님 경이라 하면 다 부처님이 다 친히 설한 걸로 이렇게 알아비는데 말이지. 자꾸 만에 학문이 발달되고 여러 가지 발달되는 동시에 무엇을 알게 되었냐면은 말이에요. 부처님 경도 본게 시대적으로 이게 어느 시대에 성립되었다. 이것은 어느 시대에 성립되었다. 이것이 판매에 대해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말하자면은 법화경이나 화엄경 같은 거 말이에요. 이런 것은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말이야. 상당한 시일, 지금 만님 적어도 100년, 200년, 내지 300년 말이지. 예, 간격을 두고 있습니다. 부처님 친히 설한 건 절대 아니에요. 예, 화엄경한 것이 시지경하고, 해문품하고 전부 본본이 그대로 지내느라고, 법화경 원본이 그대로 다 있는데 말이야. 법화경 원본이든지, 화엄경 십지경이나 해문품 원본이든지 말이야. 그 원본, 법문을 갖다가 말이지. 법문을 갖다가 자세히 연구해보면 말이야. 어느 학교를 보든지 말이지. 여러 가지로 봐서 검토해본 결과 부처님 당시에 성립된 말이 아니고 부처님 당시에 말이야. 성립된 글이 아니라는 것이 완전히 판매되어 있습니다. 판매되어 있거든. 그럼 지금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말이지. 육조신이 말씀하신 것은 부처님 돌아가시는 육조신 무식한 분인데 돌아가신 데 벌써 1500년, 2000년 뒤에서 지금 한 저게 어른이고 말이지. 한 1000년 뒤에 한 어른이고 말이지. 원교니 가는 건 화엄법화라고 말하는 기둥. 화엄법화라고 말하는 긴데 말이야. 화엄법화라고 말하는 긴데 화엄법화가 부처님 당시에 친히 설한 것이 그 뒤에 성립했다 하면 내가 지금 중도를 가고 부처님 근본 세는 빠른 거짓말 대비는 림바탕이 막 다 무너져 삐려. 거짓말 대비로 만다고 말이야.
부처님 당시에 말한 게 아닌데 말이야. 그걸 가지고 부처님 돌아가신 데 몇백 년 뒤에 말이지 성립된 그런 경전을 가지고 부처님 사생활 하고 부처님 뭐 불교 근본 원리라고 이래 말하자면 말이지. 말하게 되면은 다 나틀 칠복이 되는 것이래요. 그러면 부처님 때 그 성립된 경이 아닌데 말이지. 그걸 가지고 부처님 사생활 하고 말이 되는 소린가? 그건 아무 말이 안 되는 이란 말이지. 그래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불교가 말이지 크게 당황했습니다. 당황했단 말이야. 그 자꾸 연구를 해보니까는 결국은 대승불교는 비불설이다. 부처님이 친히 설한 거 아니다. 이것이 막 어느 정도 이제 확증이 섣불거든. 그러면 소식불교, 집 아함이나 이것은 만들면 부처님이 설한 건가? 그것도 자꾸 은학적으로 갔다가 연구를 해보니 그 아함이라 하는 것도 말이지. 아함이라 하는 것도 전체 다 말이지. 부처님이 설하지 않은 것, 친히 설하지 않은 것이 판미대입니다. 판미대에서 뭐 불교라는 것이 뭐, 막 이거 저게 어디 가서 불교를 찾아야 될지 말이지. 이제 곤란하게 되어 있다고 말이야. 부처님 지금 살아 계실 것 때문에 당신이 뭐라고 법을 사냐 물어보기도 할 수 있는 거지 말이지. 말정 뒤에 성립된 게 확실하거든. 그래 이제 우리 이제 불교 경전이 말이야. 성립된 그 과정이란 것은 분명히 말이지. 누가 보더니 의심할 수 없이 이 어느 시대에 대해 어느 시대에 대해 그지 판미다 돼요. 판미다 돼 가십니다. 이런 것도 이제 자세히 말하려고 보단 대왕님 그걸 알아놓으세요. 판미다 되는데 대승불교뿐 아니라 말이지 아함까지도 우리가 소신이라고 하는 아함까지도 말이야 전체 다는 말이지면 부처님이 설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말이지 완전히 판미되어 있으니 그럼 우리가 불교를 갖다가 말이지 어디서 어떻게 저게 종을 잡아서 만들면은 근거를 잡아야 되는 거지 말이지 이거 참 곤란하다 이 말이라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해봤습니다 많은 연구를 했거든 이제 그 중에 이제 제일 이제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이 무엇이 이제 일본서 우재인 이렇게 한 사람이 제일 유명한 사람인데 유명한 사람 인도에서도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근본 방침이 어떤 방침이 이 때가 있냐 하면은 말이야 모든 경은 대승경 말할 건 없고 아함까지도 말이지 이 남진에 간 이것까지도 전부 갖다 부처님 설한 건 아니란 것이 판미되었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만 우리가 부처님의 근본 사상을 알 수 있느냐 첫째는 부처님에 대한 중요한 사적들 부처님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 아주 엉터리는 아니다 말이오 그에 중요한 사적들이 많이 있거든 그것을 갖다가 기초로 삼고 두째는 부처님 당시의 일반 사상을 갖다가 참고를 하고 부처님 당시의 일반 사상을 참고됩니다 그러고 경률 가운데, 원시 경률 가운데 말이야. 최고 부분이라고 인정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가장 만되면은, 부처님 당시에 이건 꼭 설에 딱 하는, 설에 씻기라 하는 말이지. 그런 최고 부분이라고 인정되는 말이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거든. 거기에서 말이지. 다시 또 말합니다. 부처님의 중요한 사적들 말이지. 사적들이 이제 많이 전해 내려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아주 엉터리는 아니게 말이지. 그걸 참고를 삼고, 또, 부처님 당시에 일본, 인도 일반 사제니까 그것도 참고를 삼고 말이지. 그러고 이제 경률론에 있어서 말이지. 경률에 있어서 최고 부분이라고 인정되는 말이지. 그런 데 있어서 그걸 종합을 해서 말이지. 공통된 사상을 갖다가 발견할 수 있어요. 부처님 당시에 마님 사제를 보고 그것도 경률에 이제 최고 부분인데 그 사상, 인도 당 사제는 이걸 갖다가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말이야. 이것은 참말로 부처님이 친히 설한 것이기라 하는 말이야. 공통적인 이런 저게 사상이 많이 있습니다. 사생이 많이 있거든. 이것을 가지고 기본을 삼고 말이야. 부처님의 근본 불교를 갖다가 우리가 알라고 노력해야 되지 말이지. 그렇게 하지 않고 말이지. 무조건 하고 뭐든지 요시하면 가면 말짱 부처님 말이지 말이지. 무조건 신해야 된다. 이게 다 부처님 친서로 다 가면 그건 요새는 막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아 비려요. 취급을 받는데 이래서 결국은 사상 누계 안 됩니다. 모르면 안 되면은 누가 아무리 누가를 갖다 잘 지나도 말이야 비와 물 내려가면 그 저게 밑집 해면 말자도 집은 잡아서 빈 탄이야 밑바닥이 엉기 내빈다 그 말이야 엉기 내빈거든 그래 이제 이런 자 그 방법으로 말이지 우리가 이제 불교를 연구해야 되지 말이지 무조건 하고 말이지 열시 아무이라 한다고 다 부처님 경으로 믿고 말이지 이 부처님 설한 것이라고 그걸 가지고 부처님 근본 사신이라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아까 내가 지금 제시한 말이야 세 가지 조건이라는 것은 이것은 저게
불교 연구하는 그 재료편에서 말이지, 우진이가 우중 박사가 말이지, 아주 큰 공헌을 갖다 일하, 세웠다는 말이지, 유명한 학설들입니다. 그, 만약, 이제, 이렇지 않고, 그만 사상류에 대해서는 안 되겠는데 말이지. 그러면은 말이지, 그럼 우리가 말이지, 어디서, 그럼 우리 이제 우리 불교 부처님 말이지, 근본 사상을 갖다가 좀 파악할 수 있는가, 발견할 수 있는가. 이런 이제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노력을 했었죠. 노력한 결과에 어디서 이제 우리 불교 근본 기반을 세웠느냐 하면은 말이지, 세웠느냐 하면은 이 경도 아니고, 대승경도 아니고, 이 보통 소승경도 아닙니다. 아함경도 아닌 말이요. 율장. 율장을 갖다가 많이 좀 신빙을 했습니다. 율장. 율장이라는 것은 보면은 말이지, 시대적으로 보든지 또 언어학적으로 보든지 간에 말이지, 극복적으로 간에 그 당시에 사실 그대로 기록해 내려왔어요. 그 사실 그대로 막 기록해 내려왔단 말이요. 기록해 내려와서 말이지. 거기에서는 말하자면은 그 뭐 중간에 갔다가 뭐 삽입하고 한 것이 혹들이 있지만은 말이지, 근본적으로 봐서는 중간에 그 저기 중간 사람들이 말이야, 많이 가필한 것이 이 적다 없다고 말이야, 없어서 그게 가장 많은 데면은 율장이 좀 정확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항단 판단을 내렸는데 그 율장 가운데에서도 말이야, 어떤 것이 있냐 하면은 부처님이 최초로 법문한 게 있어요. 최초로 법문한 거 있는데 이것을 뭐냐 하면은 초전법륜이라고 합니다. 초전법륜. 최초로 이제 부처님이 법문한 게 있다고 말이야. 법문한 게, 그 초전법륜은 말이지, 세계 어느 학자든지 간에 말이야, 어느 학자든지 간에 불교에서도 말이야, 가장 옛되고 말이야, 가장 오래된 기라고 말이야, 가장 옛되고 가장 확실하다는 거 말이지. 이것은 의심한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해보고, 심지어 만약 우리 이제 불교뿐 아니라 외교, 가톨릭이나만 이런 큰 학자들까지도 말이지, 연구해본 결과 말이야, 이 저전법륜 이것만은 말이야, 이것만은 실제에서 부처님이 말하자면 사상을 표현 안 했다고 할 수 없지 말, 없을 맞지 말이야, 가장 오래되고 정확하다는 거, 이게 인정이 되겠습니다.